안녕하세요. 네,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쇼스트 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강민수 이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와, 올 에어, 온 에어. 많은 분들의 온 에어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그쵸. 네. 저희도 이제 방송 시작하시니까 오늘 어떤 상품 여러분들께 드리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야. 아, 이거 앞에만 봐도 그냥 놀러 왔어요, 우리 사실. 놀러 왔네, 놀러 왔네. 놀러 왔어. 진짜 놀러 가고 싶네. 그죠. 리얼로. 아니, 여기 놀러 온 거나 네. 마찬가지죠. 그쵸, 그쵸. 분위기 지금... 좋잖아요. 지금 내가 초독해 있어. 오, 본인이 키신 거? 네? 키우구나, 많이. 오, 얼굴에 기름 봐. 네. 네. 저희 오늘 캠핑 카페 준비했습니다. 야! 캠핑 카페. 이제는 그쵸? 카페 갈 필요 없다는. 맞아요. 네. 특히 이제 캠핑 가셔서 특히 일회용 그 커피 믹스 같은 거 트셔트 드셨잖아요. 아, 이런 커피 많이 먹죠. 그렇죠. 하지만 저도 이제 좋아했죠. 아, 좋아하죠. 저도 좋아하는데 이왕 캠핑 간 거 그렇죠. 분위기도 내보고 즐겨보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조금 다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그죠? 랩하신 거예요? 아니요. 와우. 이거 그냥 혼잣말. 아 진짜? 혼잣말 이렇게 빠르게? 궁지렁궁지렁 하는 것처럼 남들보다 빠르게 누구보단 다르게. 아이쿠. 네 맞습니다. 이제 조금 다르게 네. 사실 뭐 그래 믹스커피도 많이 드시는 거 오케이. 저도 왜냐면 많이 좋아해요. 그쵸, 그쵸. 근데 오늘 제가 캠핑카페 만나보고 커피 향을 먹어보니까 이건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이 기존에 못 느꼈던 느낌이에요. 우리 커피 같은 거 왜 먹어요? 캠핑 갔을 때 왜 먹어요?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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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저도 얼마 전에 그 SNS 글을 쓰면서 그 말을 썼어요. 한가한 거 말고 여유롭고 싶다. 한가한 거 말고 아, 여유롭고 싶다. 와, 멋진 그치? 말이다. 한끗 차이는 다르죠. 네. 어, 요즘 한가하신가 보구나. 아니, 그런 걸 써보니까. 보여요. 아, 여유롭고 싶다. 아, 오히려 반대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유롭고 싶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우리가 캠핑 같은 데도 가거나 네. 아니면 커피를 먹는 이유도 사실은 그 잠깐의 순간에 그 찰나의 순간에 내가 한 모금 먹을 때 그 여유 그리고 그 잠깐의 시간 나만의 네. 시간 이러면서 막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그렇죠 뭐 사랑하는 사람 생각도 하고 와우. 야한 생각도 하고 뭐 다양한 생각을 할 텐데 이러한 네. 생각들 네.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오늘 캠핑 카페와 함께 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이제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하면서 즐기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진짜 여기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맞는 말 같아요. 맞아요. 정말 그 소소한 행복을 지금 클릭 몇 번에 터치 몇 번에 가져가실 수 있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핸드드립 커피를 시중에서 판매하는 걸 드셔보시면 가격 좀 나가죠. 나가요. 지금 오늘 가격보다 훨씬 많이 나가요. 아 진짜. 왜냐면 저는 막 여러 개 사니까. 아, 그치, 그치. 아, 한번 살 것도 여러 개 사야죠. 그쵸. 하지만 저희 방송 중에 구매하시면 아주 착한 가격에 또 세트로 저희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저는 핸드드립이 딱 이건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저희가 싱글샷으로 같이 드리고 있는데 이 핸드드립 말 그대로 네. 커피를 직접 내 손으로 내려서 먹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어떤 기계를 거치지 않고 그 과정을 내가 다 지켜보기 때문에 우선 그 과정 동안에 커피 향이 엄청 나고요. 그렇죠. 좋아요. 그 커피 향을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다 맡으실 수 있다. 다 맡을 수가 있고 다 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핸드드립 커피를 네. 오늘 저희가 준비를 할 건데 일단 오늘 기본적으로 제가 기본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네. 일단 저희가 그라인더 나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핸드드립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원두를 쉽게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라인더 가고 네. 오늘 제가 기가 막힌 건 이겁니다. 바로 이 원두커피 100g. 근데 오늘 이 원두커피 네. 100g이 블루마운틴의 블렌딩입니다. 네, 그쵸. 그 블루마운틴 같은 경우에는 고급 커피숍 전문점이나 또는 시중에 판매되는 것을 드셔보신 분이 계실 텐데 약간 오묘한 맛이죠. 그러니까 저 네. 이거 블루마운틴 진짜 블루마운틴을 드셔보신 분이면 진짜 부럽습니다. 부자예요. 네. 네, 부자인데. 그쵸, 그쵸. 오 장등건님 들어오셨어요. 이야 장등건님이 10송이 쏘았습니다. 우리 또 이민정 쇼호스트에게 사생팬이에요. 이거 지금 재방송인가요? 왜요? 아, 재방송? 오. 아, 아니래요. 쟤래요. 쟤래요? 저래요. 네, 그러니까. 이거 제 팬이 아니고? 예. 제 팬이 아니고, 코리아! 예! 아까 그 옷걸이 그거 갖고 가요. 네. 맞아요. 저 괜찮아요. 이혁지 방송. 아, 그렇다고도 네. 뭐 그걸 굳이 써요, 그렇게. 에이, 뭐든. 굳이, 자, 어디 갔어? 아, 그거 굳이 써요, 진짜. 굳이 그거 안 써도 돼요. 알고 보내신 거래요. 알고 보냈긴요. 크가 네. 저렇게 긴데, 이미 크를 칠 동안, 아, 그래, 안 되겠다. 이러면서 알고 있었습니다. 쓴 거요. 아, 네, 등건님. 아니에요. 여기 위치 선정이 그래서 중요하구나. 내가 여기 앉혔는데, 일부러. 아.